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취생을 위한 요리. 자취생. 야, 얼마나 귀찮아요. 요리 먹기. 근데 먹기엔 되게 돈이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싸게 싸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크림 카레 우동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 크림은 들어가지 않지만 마치 그 맛을 먹는 것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여기 농땡에서 나온 우동면 하나고요. 여기 오뚜땡에서 나온 카레. 여기 우유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고 전자레인지 집에 다들 자취방 있으시니까 거기 소시지 데우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우동을 데워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동면 먼저 넣어주시고 지금 필요한 건 이 후레이크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카레 넣을 때 같이 넣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데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준비하실 거는 이 시간에 이걸 소시지 데우시고 그 다음 카레도 지금 시간에 데우시면 됩니다. 자, 이 음식이 되는 동안 제가 먼저 오늘 보시면 게스트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쪽부터 여기 아름다운 여성분 계시죠? 그분부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송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민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태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우송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준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오늘 되게 게스트 오셨는데 혹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혹시 요즘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여행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여행 갈 시간도 줄어들고 이래서 여행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잘해가지고 네, 요즘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여행 좋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이건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거다 아니면 난 이걸로 꼭 공부를 해서 성공합시다 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체육학과를 진학을 원하고요. 제 이름으로 된 체육관을 하나 차립니다. 체육관? 오, 관장이 되시는 게 그... 네, 관장이세요. 자, 그럼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 이거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TMI잖아요. 네. 혹시 TMI, 본인만의 TMI가 있다면 어떤 건지? 저만의 TMI는 제가 요즘 염색한 지 조금 돼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서 어떤 색으로 염색을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염색이요? 네. 요즘 애쉬그레이 컬러가 유행한다던데 생각 드신가요? 네, 탈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머릿결 안상하게 조심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제가 어느 쪽에 진학하지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어떤지 외식조리학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환상이 다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다만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외식조리학과는 자기가 만든 음식 중에 아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쩌나고 먹어보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1학년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4학년이 돼야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남주지 말고 자기가 먹게 돼요. 외식조리학과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학교는 궁금한 게 진짜 딱 하나 있는데. 네네. 혹시 CC 해보셨나요? 해봤죠. 어떠셨어요? 저요? 사귈 때가 좋았습니다. 아,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는요 되게 마주치잖아요. 네. 급하게 어디 먼 풍경을 바라본다든지 급하게 아니면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든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어느새 벌써 면이 다 익었고요. 카레를 부어주시고 저만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여기 제가 고춧가루 말씀드렸잖아요.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매운맛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섞으니까 그냥 카레 우동이잖아요. 제가 크림 카레 우동 말씀드렸는데 크림 카레 우동은 사실 카레 위에 크림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우유를 조금 첨가해서 먹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편의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소시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기템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맛이 없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크림 카레 우동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음식 완성됐으니 다 함께 같이 먹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편하게 그냥 진짜 솔직한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유 맛이 거의 안 나요. 그렇죠. 네. 되게 자취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세지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소세지네요. 이것만 보니까 솔직히 냉랭해요.
소시지가 답이다. 그냥 먹었을 때 이렇게 맹맹하지? 아, 네, 딱 그랬어. 소시지랑 먹어야 좀 이제 네, 반응이 맞는 것 같아. 집에서 편의점에서 그냥 사서 하기에도 편한 것 같고 맛있습니다. 아, 의견 감사합니다. 소시지 필요해요? 많이 드세요. 입덜만 남겼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지금 맛보고 좋았어. 기분 좋았어. 지금 반응이 남달라 남달라. 아까는 이게 뭔 맛이야. 얘가 이걸 지금 만든 거야 하는데. 그럼 이제 9월에 커버 모델 촬영을 마치면서 이쪽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